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동도급 공사, 공동도급 계약의 유형 및 세무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동도급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동이행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분담 이행 방식입니다. 먼저 공동이행 방식을 보시면, 이 단어에서 나와 있듯이, 각 구성원들이 자금을 출자하고, 인원 자재 등을 동원해서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해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요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고 연대해서 비용을 분담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실 부분은 공동수급 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과 손익 안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동이행 방식의 특징을 보시면은 출자 비율에 따른 권한과 책임 및 손익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발주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 및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담 이행 방식입니다. 분담 이행 방식이란 각 구성원들이 목적물을 분할해서 각그 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경비만을 분담 공사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분담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 분담 이행 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담 이행 공사 방식의 특징은 각 구성원들의 분담 내용에 따라서 이행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게 되고요. 발주 기간에 대해서도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분담 책임을 집니다. 아까 공동 이행 방식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분담 이행 방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본인의 비율에 대해서만 분담 책임을 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동수급 공사에 대해서 매출과 매입의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끝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대표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주관사가 발주자한테 기성금 청구 및 대금 수령을 대표 주관사가 한꺼번에 하고요. 그 받아온 돈은 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출자 지분별로 기성대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자 구성원들이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대표 주관사한테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입의 부분입니다. 역시 매입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매입을 하는 금액들이 발생하게끔 마련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체의 주관사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대가를 지급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에게 출자 지분별로 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에 다시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이행 방식,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수급 공사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